저희가 오늘은 이제 카메라 질문이 아니라 조명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대한 질문인데 조명에 대한 질문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조명 질문은 기본적인 조명에 대한 질문이고요. 아리 1kg 설치 방법 알려주세요. 방송기술 계열 22학번. 설치 방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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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시스템되겠죠? 시스템 아주 가까워야 돼? 시스템 된 얘기네. 1kg면 돼요? 아니 이게 1kg 말고 더 있다면 다양하게 다 있죠. 뭐 있긴 있는데. 20kg? 네 뭐 그런 거 다 좋죠. 20kg를 갖고라고? 어디 가세요? 시스템드 갖고 오면 시스템드 갖고 오면 아 설치 방법? 그렇죠. 다 들어오나? 네. 그리고? 앉아서 얘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뭐 다 날라야 돼. 야 결국에는 이것도 노동이야. 노동. 저희가 이제 뭐 보통 보유하고 있는 조명기 근데 이거 말씀하셨네요. 1kg. 저 1kg 처음. 네 1kg. 1kg를 어떻게 설치하냐? 자 설치합시다. 1kg. 자 여기다. 아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다른 거 같아. 아 이거 일단은 놓을게요. 수리 가야겠네요. 이렇게 뭐 그립 장비나 그런 거에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설치 모르겠어요. 간단하죠. 설명을 해달라. 네, 추가적으로 1kg고 650 와트, 300 와트, 150. 2kg 그렇죠. 크죠. 수리 완료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2kg 크죠? 네네. 크기가 뭐, 이거는 뭐 그 네. 이게 3200의 세건도를 갖는 조명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텅스텐 라이트라고 하죠. 텅스텐 라이트. 그럼 5600을 갖는 라이트를 데일라이트. 보통 HMI. HMI. 네.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오늘은 이거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여는 방식이 아니네. 좀 빡센 방식이네. 여기도 램프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렇게 열리는데 램프가 들어갑니다. 램프. 램프. 네. 할로겐 램프? 할레군 램프. 그걸 혹시 여기 램프가 껴져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앞에는 이제 구성은 이제 반도어. 앞에 이 반도어라고 있는데 이거는 빛이 나갈 때 이렇게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빛이 모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을 새어나간 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반도 여러 개 치는 데 있어서 얘 빛만 해당되는 곳을 줘야 되니까 저 계속 잡고 있어야 되나 이거? 아니요. 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오, 얘, 받아주셔서 얘 램프 어떻게 빼냐? 아 이거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예, 이걸 빼요. 이렇게 요! 맞아요. 얘는 뚜껑이 열리네. 머리가 열리네요. 머리 네. 뚜껑이. 여기 좀 보시면 그 램프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그러면 저게 할로겐 램프예요. 텅스텐 램프. 3200의 빛을 내는 램프. 근데 요거를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뺄 때. 이유가 뭐죠? 그 지문이 그 램프에 묻잖아요? 안 보이지만 땀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켜졌을 때 그런 것들이 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오슬람에서 만든 할렐루야. 아 밑에는 상관없어요. 밑에는 상관없고 요 유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 이제 기름기나 이런 게 고열일 때 이제 타 들어가서 램프가 보세요. 깨집니다. 이런 할로겐 램프를 쓴다는 거죠. 저 보시면 안에 필라멘트 뭐 예를 들어서 필라멘트. 좀 보면 이렇게 좀 흔들리죠. 약간 헐렁헐렁하잖아요. 얘를 통해서 들어가면 얘가 빛을 발하죠. 그래서 얘가 3200. 나중에 이제 질문이 뭐 데일라이트로 HMI 들어오고 뭐 이러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램프 자체가 달라요. 하여튼 그때는 그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요거다. 큰일 났다. 침 튀겼다. 큰일 정도는 아니고요. 자 닦았어요. 이 CG 너즈 괜찮습니다. 연기나 나이 먹으니까 뭐 예. 침도 잘 튀고 예. 좀 흘러. 너
너희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카트. 그리고 이거 낄 때는 그냥 뭐 단 거 없어요. 그냥 힘으로.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이렇게 여기 두 개 보시면 여기 이걸로 좀 다시 여세요. 조심하시고. 오늘 보조가 여기 보시면 시원치가 않네. 보여요? 이렇게 소켓처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네. 얘도 얘를 잡아보세요. 그럼. 예. 보여요? 이쪽으로 자, 조금 더 열려보시네요. 네네네. 네?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다 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낄 수 없겠죠? 낄 수 있죠. 아니, 이렇게밖에 안 돼요. 보이게 낄 수 없겠죠? 아, 그거는 보면 아니까 그냥 나중에 해봐요. 네. 그냥 쑥 꽂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근데 이거까지 알려달라고 했던 건가? 이게 설치일 수도 있지. 자, 그쵸. 이게 설치라고? 그래서 아니네. 그래서 이거 들리면 다 껴져서 나오는데. 그렇게 잡고 힘줘서 네. 끼면은 그 네. 유리가 안 깨져요? 예. 네. 네. 그 정도는 아니지. 뭐 깨질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아니지. 그래서 하여튼 요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 여기 선도 보시면 이것도 알려줘. 그러면 얘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네네. 이걸 이렇게 돌렸더니 보이세요? 네네네. 응. 왔다 갔다 하죠. 네. 뒤로 가면 멀어지고 그죠. 앞으로 가면 스포트라이트. 네. 내가 집중해서 빛을 모으겠다.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는 뭐죠? 퍼지겠다. 그렇죠. 스포트 플러드. 스포트라이트 플러드 라이트. 플러드 생활 때까지 그 예? 빌드업 하는 거 아니죠? 뭐라는 거야? 카트. 그렇다고 이게 확산광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아졌다가 벌어졌다가 모아졌다가 한 정도다. 그리고 얘 반도가 그걸 보태서 또 더 모아주고 좁혀주고 조금만 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집중 해보네. 이거는 거의 이 앞에 유리 있어. 유리. 유리 보이세요 이거? 네, 얘도 하나의 필터다. 얘도 이건 안전 그거고 이렇게 지금 톱니처럼 되어 있는 이 앞에 유리 있잖아요. 이거 왜 시계 보세요? 마이크 너무 길어요? 카트 할까요? 아, 카트!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 갔어요? 아니 말하고 있는데 자꾸 시계 보니까 아니, 누군가 연락 왔으니까 저 그물 저것도 비켜져 있는 것도 이거요? 네 이거 안전 그거지 뜨거우니까 손대지 말라고 네 아, 그 정도예요? 그럼 뭐겠어 또 다른 정도 있나? 여기 뭐, 지금 벌레들 많이 뭐 죽어있네.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그런 그물망에 해놓은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요. 근데 이걸로 삼겹살 그렇지.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쵸. 해보셨어요? 그 유리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은 걸로 설명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쪽. 그 이거 2kg, 예, 5kg, 6kg, 9kg, 18kg까지. 18kg는 거의 해다 해. 네, 어마어마 크다. 그거 저기 조명실에 가면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나옵니다 사진. 램프를 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 이런 기능이 있는 거. 설치는 사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C 스탠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립 장비들. 뭐 메틀린이나 혹은 뭐 또 어디 벽에다 달아가지고 슈퍼 클램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 이 소켓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게 얘를 매달고 싶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설치. 요거를 뭐 현장에서는 잔나이트, 작은 나이트니까 잔나이트 계열이라고 해요. 잔나이트. 왜냐면 이제 요소 지금 저희도 이게 두 개 이렇게 켜놨거든요. 이거 혹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메인 라이트가 있고 잔 라이트를 이렇게 인물에다가 좀 어두우니까 살짝 보강 정도 해서 되게 많이 써요. 뭐 얘도 보강 큰 영화일수록 큰 규모일수록 얘도 잔 라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규모가 작거나 이제 공간이 작으면 얘가 이제 주 라이트로 가서 3점 조명이라든가 키 필백 칠 때 이제 뭐 키 라이트도 되고 뭐 백 라이트도 되고 뭐 때로는 필터 앞에다 대가지고 필 라이트도 되고. 키필백은 아시죠? 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뭐 어떤 뭐 어떻게 쳐가지고 어떤 감정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쁘게 찍고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라는 거는 이제 그건 조명 감독님급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라이트가 있나요? 혹은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는 충분하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기본이죠, 기본. 이 조명기 안에 이제 조명 핀라이트를 넣을 때 이제 뚜껑 여는 방법 있잖아요. 뚜껑 여는 방법? 방금 이렇게 열으셨잖아요. 네. 그거를 네. 자세히 안 보여주셨는데 어디 부분을 뭐 눌러서 여는 건지. 아 그러면 저도 솔직히 오랜만에 해서 아까 잘 더듬었잖아요, 솔직하게. 네네네. 어 뭐지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때는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어쨌든 어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리게 돼 있어서 막 열받아 하지 마시고 유심히 보고 조금씩 막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찍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써야겠네. 얘랑 다릅니다. 얘랑 달라요. 얘는 첫 번째 작은 거부터. 작은 거는 저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이게 뚜껑도 안 열리고 앞에 뭐 열리는데 얘처럼 없고 이러니까 아 이게 뭐가 있겠네. 버튼이 새로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버튼이 하나. 네. 따서 아마도 얘가 계속 따지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램프 들어가 있죠? 어디요? 예, 네, 이걸로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똑같이 작지만 소켓 형태로 들어가 있구나. 맞죠? 네. 네. 이건 갈래면 좀 뒤에 쿨러로 좀 빼서 빼야겠네요. 이게 앞으로 그렇죠.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네. 아까 뭐라 그랬죠? 전진후진? 후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좀 약간 좀 깨끗한 작업인데 혹시 이거를 관과해요. 지문. 손으로 빼놓고서 이게 허다합니다. 비일비재하고 자기네가 손으로 껴놓고서 이제 하다가 터졌는데요? 지가 알아서 터졌는데요? 근데 원인은 어디 있냐?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램프가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하는데 램프가 아까 좀 흔들려 봤죠? 필라멘트로 돼 있잖아요. 그 철로 이렇게 뭐 빼볼까요? 말 나온 김에? 얘는 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얘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흔들리고 충격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죠. 그래 놓고 또 뭐 원래 고장 나 있네 안 되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잘 다뤄야 된다. 팍팍 놓으면 안 된다. 좀 약간 오버하는 건데 그런 것도 봤어요. 비 오니까. 어?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네. 근데 비 오니까. 와! 누나! 아, 이거 좀 너무했다. 와. 아, 근데 이건 진짜. 하여튼 저는 봤어요.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 카메라도 뭐 이렇게 비 안 맞으려고. 카메라요? 잘 모르고 순간 오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장비를 아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얘는 이 뒤에 이렇게 여는 게 없잖아요? 보면 아 옆에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따서 다 따면 얘가 클러지니까 어느 정도 보세요. 네? 딱 잠그면 네. 안 잠기는데? 왜 안 잠기니? 아 이거 이렇게 껴서 넣어야 돼요. 맞아. 이렇게 이게 걸쳐야 돼요. 아 이거 탁 치지 말라고 했어요. 치면 안 되지. 이 손 나쁜 손. 자 이렇게 풀러서 여는 거죠. 머리를 여는 겁니다. 뚜껑. 아까 이거는 보여드렸고요. 다시. 방금도 보셨어요. 안 나죠. 안 따라줄래? 도와줘라 좀. 아 어땠다. 아, 똑소리 났습니다. 됐죠? 아 이거 맡겨야겠네. 맡겨야겠네. 근데 약간 수리할 게 많네. 이래서 하여튼 뭐 장비는 쓰다 보면 고장 날 수는 있는데요. 방금 주먹 나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잠겼습니다. 그리고 반도가 낄 때도 얘를 살짝 들어서 제낀 후에 여기에서 맞춰서 놓은 후에 다시 살짝 들어서 이 홈에다가 딱 놓으면 안 빠져요. 잘 보이셨나 모르겠네. 다시 한번 갈까요? 다시 여기에서 얘가 들어 이렇게 유심히 보면 여기 스프링이 왜 있지? 이게 뭐 이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서 자유자재로 해서 딱 고리를 푸는 거죠. 싹. 여기도 보시면 약간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럼 여기 끝 라인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가지고 고정 딱 내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안 빠지게. 근데 이제 위로는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다가 못 빠지게 이렇게 딱 장치를 거는 거죠. 들어서 싹 돌린 다음에 탁! 안 빠지는 거죠. 이렇게. 반도. 자, 그럼 얘도 얘는 한번 보여주시죠. 얘도 얘를 살짝 풀어서 뚜껑을 여는 거죠. 얘는 오해하지 마시고 얘는 고장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장치가 안 돼서 이게 살짝 이거를 들을 때 그치. 그냥 들면 이거 안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안쪽으로 살짝 눌러야 돼요. 자, 램프를 빼겠습니다. 램프. 죄송한데 두 분 등 다니게 하고 계시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해요. 엄청 신경 쓰인 지금 제 시끄럽네 지금. 아, 램프 뺐잖아. 오디오가 안 들어가요 지금. 오디오가. 자, 이거 하실 때 잘 보시면은 여기를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됐어, 엄지로 여기를 살짝 눌러 주셔야지 열립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번잡해서 이거 설명이 안 돼. 근데 이제 누르고 들러 올리면 된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다각다각 거리죠? 그때는 요 걸 줘서 이제 고정을 시키면 이제 빠지지 않습니다. 망치로 좀 때려야겠다. 망치로. 이게 좀 오래 사용을 해서 아마 이거 램프 교환할 때 많이 이거를 잡고 10년 됐으니까 10년. 그리고 여기 조심하시고 여기는 이제 이쪽 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머리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램프 끼시고 닫으시면 이제 딱딱 되겠죠. 네, 큰 애들이 더 쉬운 것 같네요. 이거 여는 건. 뭐 그렇죠. 근데 얘도 가볍잖아요. 대신 얘는 무겁고. 그렇죠. 카트. 그리고 혹시 뭐 안 풀린다 그러면 뭐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기 메타버스 디마버스로 들어오세요. 네. 디마버스는 언제 하나요? 디마버스 매주 하잖아요. 매주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거죠 저희를. 그렇죠. 만나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때마다 우리 PD님들께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요. 다 뭐 쫙인데 해야지 쫙. 이제 우리가 여기 빛이 나오나 저희 우리도 카메라한테 빛을 줍시다. 하나 둘 셋. 왜 안 돼요? 뒤에 거 뭐 하셨어요? 거기 전원이 안 들어왔나? 전원 들어왔는데? 네? 잠깐만요. 램프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끊어진 거 보십시오. 끊어진 거. 끊어진 거 잡아주세요. 자, 보이나? 나는 여기에선 안 보입니다. 끊어진 부분 보여요? 그죠? 이게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사실. 끊어진 거죠? 그렇지. 괜찮네. 이거 끊어졌으니까 뺄게요. 어차피 갈아야 되니까. 새 거가 있어요. 이런 게 한 뭐 12,000원? 12,000원. 뭐 지금 그럼 이거 라이트 좀 빼주시겠어요? 네, 뺐고요. 그러면... 350. 다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성공. 자. 너무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갈게요.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각을 좁히는 거죠. 이렇게 보여도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 이렇게 살짝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도 되고. 이게 반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단점은 아닌데요. 단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열이 많이 나요.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장갑이 패시브네요. 네. 대신 열이 많이 나고 뜨겁지만 키면 바로 쓸 수 있죠. 근데 HMI는 킨다고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죠.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열 시간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조명, 아이고. 방금 공격 들어왔네. HMI는 뭐, 라고 HMI는 그 색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텅스텐 같은 경우에 키면 바로 3200이 켜집니다. 예, 대신 단점은 발열이 있고 뜨거워서 손이 이제 다칠 수도 있고 방금처럼 저렇게 그치. 예, 전구가 쉽게 깨져서 또 애써 빌려갔는데 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좀 예, 그거 알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빌려 가실 때 설치하실 때 이제 선 이 아무래도 전기선 이용하다 보니까 저 콘센트 앞에 촛불 뭐 끊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콘센트가 괜찮나 예, 괜찮은 걸로.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도 뚜껑 열렸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 하다가 갑자기 막 옆으로 매달았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테이프를 묶고 막 이러면 또 뜨거워지니까 그게 녹고 맞아요. 뭐 테이프 붙이면 녹아서 또 열려. 거기다 거기죠. 거기서 거긴 거죠. 또 여기서 이 3200이니까 이 빛을 또 카메라가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못 보셨다면 뭐 어디 가서 보세요. 우리 그때 얘기해본 거. 여기 눌러주세요. 카메라를 3200에다가 맞추면요 얘가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요? 흰색. 그렇죠. 얘가 흰색으로 보이겠죠. 그때는 뭐 사실 끝났어요. 네, 뭐 이걸로 더 설명할 게 있나? 이제는 뭐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제 결정하셔서 이 정도의 광량을 이제 어떻게 뭐 어떤 거랑 잘 믹스해서 쓸 건지. 예. 네. 근데 혹시 저희가 좀 뭐 설명이 미흡하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이나 저희가 그 뭐야 메타에서 한다며요. 네네네. 이프렌드 안에서. 그때 들어오셔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저희 아는 만큼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납시다. 야 오늘 완전 이거 분해했다. 어? 나도 처음 봤어. 찢었다. 아니 방법 뭐 열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막 다 뭐 열어버렸네. 1kg 설치 방법 알려달라 그랬는데 지금 다 찢었네. 설치 분해 방법 다 했네. 아니 근데 아 뜨거워. 두부 PD님이랑 빡 PD님의 필모그래피를 말씀드리는 게 싫으신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예, 저 중요해서 저거 반납하면 맨날 보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세 번째 시도를 중인데. 창피한이 그렇지 뭐 한 게 뭐 있는데 우리가. 한 거 많으시니까 제가. 아니에요. 별로 없어. 읊어서. 저의 뭐 경험담도 있는데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장에 있는 선후배들한테 전화해서 인맥이 있으니까 인프라가 있으니까 뭐 물어보는 역할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이렇다 할 작품이 없어서 저는 뭐 저도 뭐